성탄절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높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탄절에는 내 기분을 즐겁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나를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죄에 눌려서, 거짓에 눌려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가고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럴 적에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오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오시고 오늘 이 교회 예배 가운데도 오신다면 그곳이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동방박사,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꺼진 것 같아요. 됐어. 아유, 넘어갔다. 동방박사들이 유난히 큰 별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바사 지역, 즉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천문학이나 별을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유난히 큰 별을 보게 됩니다. 저 별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 것을 알려주는 별이라고 그들은 판단을 하고 이제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 별을 한번 따라가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번 찾아가 보자. 그에게 절을 하러 가자. 얘기가 시작됩니다. 하늘에 유난히 큰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반짝였기 때문에 뭔가 세상에 새로운 징조가 일어날 것을 동방박사들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몇 달간 걸려요. 몇 달간이 걸려서 그 먼 길을 찾아서 메시아가 태어난 그 지역으로 별을 따라 오게 됩니다. 그들이 드디어 별을 따라서 왕께 경배하려고 가는데 그들이 준비한 것이 있어요. 하나는 황금이고 하나는 유황이고 하나는 몰약이었어요. 황금은 우리의 믿음을 상징하고 유황은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고 몰약은 우리의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날 이날 내가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낙타를 타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태어나신 곳으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보니까 그 나라가 유대 나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몇 달간 걸어와서 이 먼 곳까지 오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만에 올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어요. 그러니 걸어오기도 하고 낙타를 타고 오기도 하고 힘들게 몇 달간을 걸어온 거예요. 그들이 드디어 유대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유난히 반짝이던 큰 별이 사라지고 말았네. 당연히 동방박사들이 찾아간 곳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헤롯 왕이 그곳에 정치하고 있는 그 왕궁, 예루살렘 왕궁이었던 것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찾아갑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지금 여기에 경배하러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동방 박사들은 왕궁에 들어가서 왕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왕궁이나 커다란 어떤 궁궐 같은 데서 태어난 줄로 알고 왕궁에 들어갔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궁에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왔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어요. 무슨 일일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여기까지 왔으니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사람들은 수군수군했습니다. 아마 메시아가 탄생하셨을 거야. 그래 맞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왔대. 맞아. 아마 이곳에 우리가 기다려던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 거야. 맞아, 그렇게 해서 왔을 거야 라고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때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인데 자기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니까 긴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을 불렀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여봐라,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정말로 나실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어서 나에게 말해봐라 라고 헤롯 왕이 말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성경의 말씀대로 읽어드리게 됩니다. 성경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다스리는 자가 태어나서 이스라엘 땅의 목자가 되리라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헤롯 왕은 깜짝 놀랐어요. 뭐야,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헤롯 왕은 가만히 동방 박사들을 불렀어요. 동방 박사들은 이리 와보시오. 그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인지를 물어보면서 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 당신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베들레헴 동네를 다니며 만약에 그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나중에 그 아기를 찾기만 하면은 나에게 와서 알려달라고, 그러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할 테니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 왕은 자기의 왕자를 빼앗길까봐 만약에 그 아기 왕이 태어났다면 죽여버리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그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들이 페르시아에서 봤던 그 유난히 반짝이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래, 저 별을 따라가자. 그런데 그 큰 별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곳에 딱 머물러 서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 곳으로 나갔어요. 동방 박사들이 간 곳은 커다란 궁궐도 아니었어요. 커다란 집도 아니었어요. 병원도 없지만 병원도 아니었어요. 아기를 낳은 곳은 바로 마구간이었어요. 이때의 마구간은 오늘날의 마구간처럼 집을 지놓고 한 것도 아니에요. 길거리에 그냥 이렇게 묶어놓고 그냥 그런 마구간 말이에요. 바람막이나 하나 있을까 말까한 그러한 아주 초라한 길거리 옆에 있는 그러한 마구간이었던 거예요. 그곳에 별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야, 저기 별이 멈춰서 저곳으로 가보자 라고 하면서 가봤던 것이 바로 마구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마구간에 태어나셨던 거예요. 그 안에 가보니까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마구간 안에 들어가서 아기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것 세 가지를 드립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황금, 황금, 유향, 유향, 모량, 모량. 이 세 가지를 보배합에다가 넣어와서는 그것을 꺼내다가 하나씩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꺼내서 예수님에게 드리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은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날 밤이었어요. 그날 밤. 동방박사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동방박사들이여,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고 곧바로 너희들 그 동방으로 떠나가도록 하라. 왜냐? 헤롯은 거짓말쟁이고 만약에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찾게 되면 죽이기 때문에 미리 천사는 이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서 이들이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고 당신 동방으로 떠나가라고 얘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천사가 또 요셉의 꿈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말했어요. 요셉아, 요셉아,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어서 피해 가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날 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그곳을 빠져나와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라지게 된 거예요. 한편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이 오기로 약속해놓고 오지도 않고 그냥 자기 나라로 가버리게 되자 화가 난 거예요. 헤롯이 속았어요. 동방박사들 이 사람들 내한테 돌아오기로 해놔놓고 왜 돌아오지 않았어? 라고 합니다. 헤롯 동방박사들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고 도망친 것을 드디어 알았어요.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에 이 동네 근방에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도록 하라.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마을에 있는 두 살 아래의 남자 아기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곳을 빠져나와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이것은 내 생일도 아니고 목사님 생일도 아니고 엄마 생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일날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믿음을 받아주세요. 예수님 내 기도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내 헌신을 받아주세요. 나는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요. 예수님 받아주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힘과 뜻을 다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시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립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